지난달 17일부터였습니다. 오늘까지는 15거래일 동안 하루 빠지고 계속 빨간색 불을 켜고 있는데 이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갈지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우리 김정호 기자가 준비했죠? 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네. 그동안 좀 찬밥 신세였던 여러 산업이 좀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중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종목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2주간 무려 주가가 8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 네. 뭐 이런 데 따른 기대감, 원전 사업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지난 4일 두산중공업 주가는 2015년 5월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치인 25,100원까지 치솟았고요. 이에 따라서 시총도 10조 6천억 원으로 5조 가까이 단숨에 늘었습니다. 네. 시총 순위도 59위에서 37위까지 무려 22계단이나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1%나 오른 34,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역시도 52주 신고가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말 그대로 이제 찬밥 중에 찬밥 신세였는데 네. 주력 사업인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이 세계적인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서 2014년 이후 6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기록해왔고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사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때문에 2010년 말에는 이제 주가가 6만 원, 7만 원대였는데 지난해 3월에는 주가가 2천 원대까지 추락을 했어요. 네. 말 그대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정상회담으로 반등에 성공하다 보니까 이런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또 해상풍력단지죠. 제주 한림 해상풍력의 또 기자재 공급 계약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뭐 최근 상승세에서 오늘 가장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1%대 3만 5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두산중공업 랠리 이것이 또 중공업 펀드 쪽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정상회담에 따르면 이제 기대감이 뭐 두산 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중공업 종목이나 뭐 펀드, 관련 펀드까지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펀드 평가사인 KG 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 100억 원 이상, 또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 지난주 수익률 1위를 차지한 상품이 어떤 건지 보니까 미래에셋의 중공업 상장 지수 펀드였습니다. 네. 수익률이 10.4%에 달했는데요. 이 기간 이제 전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2.18%였으니까 네. 그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한 5배 정도 되죠. 네. 이 펀드가 보유한 종목은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지주, 또 삼성중공업, 두산밥캣 등인데요. 이제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원전 관련 7개 주요 종목의 시가총액이 이게 2주 사이에 불과 2주 사이에 5조 8천억 원. 그러니까 37%나 급등을 하면서 이 펀드의 수익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지금 유튜브로 애청하시는 김낭주님께서도 모두가 환호할 때 조심조심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두산중공업 단기 급등에 좀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댓글로 정확히 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두산중공업이 워낙 외면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이제 급등세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네. 특히 고점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은 주가가 2천 원, 그러니까 거의 휴지 조각계 근처에 갔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가 오르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고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존버한 보람이 좀 있다.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 기뻐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단기간 80% 이상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좀 경계하는 목소리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우리가 밈 주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밈이라는 것 자체가 유행이나 뭐 흐름, 뭐 재미 이런 키워드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네. 밈 주식은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뭐 유행처럼 투자를 하고 재미로 투자를 하고 뭐 우르르 모여가서 투자를 네. 하고 그런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최근 두산중공업 주가가 상상 이상으로 이제 오르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한국판 밈 주식 아니냐 네. 이런 평가까지 이런 우려까지도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 기대감이라는 어떤 재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게 단기간 올라도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인데요. 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두산중공업을
뭐 테슬라와 결합해서 네. 뭐 두슬라라는 별칭까지 붙여가면서 지금 모여가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 지난 4일 기준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거래 뭐 대금이 얼마인가 보니까 약 60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전체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네. 또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공매도도 증가해서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매도로 향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차장고 역시도 지난 21일 3,200만 주의 수준에서 지난 4일에는 6,200만 주까지 두 배 가까이 급증을 또 했습니다. 네. 공매도 대기 수요도 이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두산중공업 주가에 거품이 그만큼 많이 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밈처럼 주식 투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뭐 이런 우려가 있지만 뭐 단기 이슈라기보다는 그 모멘텀 자체가 워낙에 강력해서요. 일단은 뭐 매각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를 또 많이 또 사업을 또 펼치고 있는 두산중공업인데 그러면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너무 급등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오늘도 올리니까 네, 네. 날개 없이 정말 날아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좀 펀더멘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신중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한미 정상회담의 계기로 그동안 뭐 침체됐던 원전 산업에서 반전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데 동의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전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업체별로 따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따기 때문에 최근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휩쓸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원전 시장에 들어가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이제 원전이 국가 간 경쟁이기 때문에 당장 뭔가 결과물을 볼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국내 탈원전 정책까지 완전히 바뀌기에는 그거는 미지수니까 아직 네.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지난 1분기 이제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나 늘었습니다. 3,721억 원으로 집계가 된 건데요. 2,4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지만 이게 따져보면 11개 분기만에 정말 힘겹게 눈물겹게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거든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그간 본업이었던 이제 발전 플랜트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전을 또 해왔고 막대한 차입금에 금융 비용들이 불어나면서 또 시전을 겪었거든요. 오랫동안 네. 대부분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종목 리포트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식 서비스를 하지 않는 정도예요. 주식 네. 분석 서비스를 뭐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 6개월 사이에 이제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 목표가나 투자 의견을 정식으로 제시한 증권사조차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가 상승이 실적 기반이 아니라 뭔가 단순한 기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신중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